알록달록 물감으로 무리된 팔레트처럼 자신만의 시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화가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지고 예쁜 색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물감을 캔버스 위로 담아내는 이 남자. 손이 불편하고 붓의 터치가 쉽지 않아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데요. 그가 창작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물감으로 그리는 세상 이야기, 화가 김재호입니다. 이곳은 서울 송파구청에 위치한 장애인 그림동호회 화사랑의 공동작업실.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재호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뇌병변 1급 장애인이자 화가인 재호 씨는 이곳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 씨가 한창 작업 중인 그림이 궁금해졌는데요. 작가님, 지금 그리고 계신 게 어떤 그림이에요? 정말 이게 보면 물감들이 네, 물감들이 없어져서 모였다가 모였다가 손이 떨리고 몸이 불편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여러 번 붓을 터치하는 재호 씨. 그래서인지 재호 씨의 그림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 화사랑 동호회에는 재호 씨 외에도 많은 장애인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하얀 캔버스 위에 펼쳐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라보는 재호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김재호 화가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재호 형 같은 경우는요. 되게 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되게 그 그림 실력이 되게 열정적이시고요. 제가 또 형이랑 또 15년째 만났는데요. 형이랑 같이 다니는지 친형제 같은 느낌 좀 많이 들고요. 워낙 또 재호 형이 이렇게 전시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작년에도 재작년에 개인전을 많이 하셔서 저도 혼자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또 워낙 또 몸이 또 불편하지만 또 혼자서도 잘 이렇게 생활하는 또 형님이 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열정이 많은 친구예요. 뭐를 하나 집중하면 집중하면 열심히 그리고 남들보다 더 저희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 뭘 또 해서 저희보다 더 좋은 작품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보다 당시에도 더 많이 했을까요? 지금까지 6번의 개인전을 가진 베테랑 화가 재호 씨. 전갈에 이어 새로운 작품을 구상 중인데요. 이번엔 어떤 곤충이 재호 씨의 캔버스 위에 표현될까요? 정확한 밑그림을 위해 붓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 번 선을 긋고 또 긋습니다. 약간 비싼 거 잘 주고
학생 존재였습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뿐인 공간을 나온 듯 빛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빛을 무속처럼 가고 나갔죠. 내 병든 자기 몸을 지녔기 때문에 스스로 몸 컨트롤을 안 됩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이 많은 수치 부담을 느끼지 가능하고 들썩한 느낌의 유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결이 내볼 때 터치가 좋다고 합니다. 까만만 붙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입니다. 독립적으로는 신경을 꼰두세요.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서 어린아이의 고통 지금은 스트레스가 신경을 꼰두세우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잠을 잘 못 잡고 오랜 시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생산한 물감을 그대로 그리기 시작했고 좀 더 나아가 기생적인 표현들이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오해의 개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해했던 지가 끝나고 물감을 주제로 시리즈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세 가지 시리즈가 선정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서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의지가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림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해방구이자 어쩌면 인생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재호 씨 역시 그림 때문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7번째 생계는 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장소를 누군 데에서 합니다. 올해는 송파구에 제 장비 창작 스튜디오 그래서 하고 10월에는 인사동에서 합니다.
이곳은 김재호 화가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열리는 서울의 한 갤러리. 물감을 주제로 한 재호 씨의 여러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물감이 처음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생명을 다하는 모습이 인간사와 다르지 않아 소재로 선택했다는 재호 씨. 화려한 색감과 아름다운 표현처럼 그의 인생도 아름다웠을까요? 그림과 함께 해온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작가님 그 그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그림 그리기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미술을 시작했죠. 그러다 대학교 지나가려고 속옷에서 안 지켜와 알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는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셨다면서요? 네. 같이 같이 그림 그리는 거니까 관련 학과에 진학했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말해도 저한테 희망과 어떤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물론 회사 중에서 저의 안부 빠졌으니까 안부 빠졌으니까 이때 재호 씨의 개인전을 찾아준 사람들. 재호 씨와 오랜 팬처럼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 작품부터 꼼꼼하게 재호 씨의 작품을 감상합니다. 그림을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림이 되게 이쁘고 그 흩어짐에 맞춰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가는 모습들이 되게 자유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전시회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시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오게 됐어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정말 그림의 색감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서 계속적으로 또 건강 허락되는 데서 계속 열심히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재호 씨가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재호 씨는 내일도 붓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인정받아 얼마 전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가 주관하는 이원형 어워드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삶에 있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 장애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째 개인전이신 거죠? 7번째예요. 그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한동안 자화상 이런 걸 많이 그리셨잖아요. 네. 그렇게 자화,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절 나타내고 싶었어요. 저의 일그러진 모습이라든가 저의 경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고, 저의 표정을 나타내고 싶었어. 최근 그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네.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게 이제 물감들이잖아요. 네. 그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서 물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물감이 사랑 같으세요. 사랑도 태어나서 죽고 그러잖아요. 물감 죽어도 그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세네기트가 벌어지잖아. 그런 의미에서 물감을 선택했어요. 그림은 경애가 나타나지 않나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본인만의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림을 통해서 장애를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친구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림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꿈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거를 보면서 저희도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림이 하나뿐인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라는 김재호 화가. 그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멘토이자 꿈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캔버스에 또 어떤 인생이 담기고 이야기가 담길지 궁금해지는데요.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채워질 재호 씨의 인생을 묵묵히 응원해 봅니다.